대책이 나오기 이후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버텨 먹어졌던 부동산 시장은 모두 대책이 나온 직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래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관현이자 이번 대책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부동산과의 택지 시장으로 꼽힌 강남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생각지 못한 투기 지역 지수까지 보여지면서 이 지역 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보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로 강하는 것인가? 5년 전부터 시행했던 대책 수준이 일부 강화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대책이 도입되면서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각 과열 진양지인 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되살리고 재개발 분양권 전면 금지, 재개발 단지 분양 시 5년간 재당첨 금지를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 높은 규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책을 이제 크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없을 때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을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살 때 규제 보지 말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지금보다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세종 등 초기 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와 소득세 상환 비율 DTI를 40%로 축소한다. 수도권이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건데요. 예. 그중에서도 과열 정도가 심해 초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은 주택담보대출은 가부당 한 번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예. LTV